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체크하고, 그 종목에 나온 이슈, 그리고 그 종목의 향후 주가 흐름을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주류했던 종목인데, 요즘엔 아니에요. 액티브합니다. 올라갈 때도 훅 올라갔다가 조정도 빠르게 받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약간 롤러코스터 같이 재미있는 종목이 됐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확장이 OLED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주목하는 모멘텀은 뭐죠? OLED입니다. 아직도 LCD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LCD 같은 경우 성장성에 한계가 왔어요. 중국발 공급 과잉도 문제고 고부가 가치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려면 OLED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LG그룹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메타버스가 가만히 됐죠. 왜? 메타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OLED 패널이 필수적이고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테마의 확장이죠. 네,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확장된다. OLED까지 확장됐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좀더 연속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IT 기업 중에서 뭐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안 하는 쪽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네, 메타버스는 시장의 대세가 됐습니다. 네, LG가 그룹주 측면에서 애플에 부품을 많이 공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죠.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네, 모멘텀은 많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흔들리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뭐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마의 확장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LG 디스플레이 가져왔고요. 지금 어디로 확장되고 있다? OLED. OLED 관련주로 확장되고 있으니까 OLED 관련해서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요즘에 유통주들 흐름 네, 괜찮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들.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몇천 명대, 7천 명, 막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런 모습인데 유통주는 또 빠르게 반등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100% 분석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분석,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중증화율로 진짜로 가는지, 감염 얼마나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몇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유통주 같은 경우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연말이면 우리가 특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소비예요. 실제로 연말에는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소비들이 확산이 됩니다. 국내 내부적으로도 소비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4분기는 이제 유통주들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신세계가 반등을 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이라든지 이제 고가 상품의 판매가 좀 호조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보복 소비라고 하죠. 아직은 이 보복 소비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 요즘에 유통주 실적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견조하거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를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유통주가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 매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또 완만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이어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참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판매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공급이 부족해서. 한국만 봐도 그래요. 지금 신차 사려고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잖아요. 중고차 시장이 활황이다. 이게 다 뭐예요? 신차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급 부분에서의 이런 악재들만 해소가 되면 실제로 이제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완성차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이런 공급 부분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진한 흐름들, 주가의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좀 부각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을 찍고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울 모빌리티 쇼가 폐막을 했는데 여기서 모빌리티 관련된 기술들이 또 부각이 됐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에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현대 모비스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역시 대형주인데 그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는 이 오미크론 이슈에 민감하죠. 근데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도 반등은 합니다. 아까 유통주가 반등하는 것과 뭐 비슷한 원리죠. 중증화율이 낮다 뭐 그 부분인데 대신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는 어때요? 더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아 내년부터는 항공주 실적 확실히 개선되겠구나. 이제 위드 코로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나 오미크론 때문에 결국은 해외여행을 가는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들은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어쨌든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년 실적 컨센서스는 어때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공주는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추가 반등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라는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백신, 지금 이제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만드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현실화가 되면 항공주가 더 크게 치고 나갈 건데 아직은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때 그 폭을 크게 잡기는 어려워요. 현재 위치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추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항공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보유하셔도 좀 더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매도 준비를 한 번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오겠죠. 또 관련해서 항공주의 변동성 상당히 크게 실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변동성에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코스맥스인데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속이 많이 터지셨겠죠. 화장품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일생활건강 할 거 없이 화장품주 중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고 실제로 매출도 좀 둔화가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화장품주가 의존하는 국가는 어디예요? 네, 중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국인,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를 찾는 그런 이제 해외 여행객은 당연히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좀 치고 나가는 부분. 다른 국가의 화장품 제조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모두 국내 화장품 업체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화장품주의 주가를 부진하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 보시면 어쨌든 많이 떨어졌던 섹터는 한두 번 정도는 반등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화장품 섹터는 제대로 반등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중국향 화장품 매출은 지금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복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없으신 분들이 화장품주를 신규로 산다? 그렇다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당분간은 굉장히 지루할 것 같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왕 매수하신 거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최악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라고 봐요. 시간을 충분히 투여하고 지금 화장품주 매수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몇 개월 정도는 이제 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좀 계좌를 열어보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회복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목 핵심적인 내용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에게 이제 종목 관련된 궁금증 좀 풀 수 있는 그리고 장중에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의 풍부한 주식 관련된 교육 동영상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